사치령의 시민들이여, 자네를 박탈하거나 서로를 지켜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 총 바라보를 나한테 불.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교인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 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즐겨라.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러든. 아, 정말. 나한테 난 배신자가 아니야.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버리디아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 더 추가되었군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폐쇄지를 쳐야 또 하란 거지?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우리를 모욕한다. 우리도 답해준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볼트 흐르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완시발레야. 나의 자치력이다. 몰두 흐르는 방제패는 뒤에 계신다. 일어나라. 완시발레야. 일어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의 자치력이다. 살아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방제패. 우리가 공격기관이다. 이제 폐쇄지를 치러야 한다. 나와라. 방제패. 우리가 공격기관이다. 적들이 보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하고 있.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나한테 불.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좋습니다. 이건 비인간적이야. 이 전쟁은 인간들의 자리를 놓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몰트.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방제패. 우리 중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누가 또 하는 거죠? 나의 자치령이다. 올트리트를 낸다. 파고 온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어림으로 공격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업그레이드. 이제 배수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방전패는 위에 계신다. 누가 또 다른 곳에 이제 메시지를 치대야. 이제 2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옳든 그러든 여러분의 황제로서 준비 완료. 나의 자치령이다.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시간 낭비하지 마. 방전패는 우리에게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와라. 달려라. 우리가 상급지원이다. 우리가 공격 직원이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명령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이 위치에 화력을 집중하는 배세지를 쳐야. 용암 고룡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옳든 그러든 저기 가까이 있다. 죽여라. 계속하자고.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이제 배세지를 치면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러든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의 자치령이다. 필요하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전쟁. 저희 상은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나의 자치령이 옳든 그러든 용암 고룡룡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17대1도 뭔지 얌전히 동맹이 17대1도 뭔지 없어. 코라는 강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난 살아있다. 언제 어디서 뭐? 적이 우리 기지를 향하고 있다. 강건하게 대비하라.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고용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찾아보려고 평화를 위하여. 저희쪽 지진 확대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 뚫고 나오면 해리! 이건 너무 나쁜 반응이야.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화병력이 다시 치닫고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당신의 신이 자리를 박차고다 비록
정확성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불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오마이 아미 저기다! 암살을 오염시켜!